엄마. 나 기다렸어? 이거저거 생각도 좀 하고 너도 기다리고. 회사에 지금까지 있었어? 아니, VVIP 고객 만났어. 내가 말했지, 신 변호사님. 너한테 그변 소개시켜줬다는 그 변호사님? 나보러 언니 같이 생각하래. 되게 시원시원하고 똑똑해. 결혼 안 했다고 했지? 요즘은 똑똑하고 잘난 여자들은 결혼을 안 하는 추세야? 결혼하고 싶어 해. 그래? 하면 좋지. 다 이렇으니까. 걱정하지 마. 내가 급여 좋아하는 거 불안해하는 거 알아. 오늘 정식으로 까였어. 그러니 안심하라고. 나도 신 변호사님처럼 성공하는 것만 목표로 달릴게. 미래야, 저기 엄마가 너 운전 연수 시켜줄게. 너꼭 성공할 거야. 차여서 불쌍해? 내가 원인 제공했잖아. 너 운전 무서워하게 된 거. 차 늦게 나온대. 몇달 기다려야 될지 몰라. 엄마 차 갖고 다녀. 연수도 하고. 친한 사람끼리 운전 연수하는 거 아니라던데. 괜찮겠어? 너랑 나랑은 친해도 보통 친한 게 아니잖아. 고마워, 엄마. 미래야, 머리하고 옷좀 다르게 해. 머리 좀 자르든지 상큼하게. 왜? 머리하고 옷 때문에 차인 것 같아? 그 얘기 그만해! 기분 나빠. 왜? 엄마가 차인 것도 아닌데. 차였단 말이 그렇게 쉽게 나와? 후회 없어. 오히려 좋아. 망설이고 뜸들이고. 그게 더 지겨웠어.